코코 예술극장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지 않는 연극인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뭐 연극을 보게 되는 경우라든가 혹은 본인이 전업 작업자로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도 항상 첫 이미지가 이거 바로 아르코 예술극장인 것 같아요.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과 의지와 어떤 열망과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연극은 그 모든 것들을 좀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코미디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담론극, 그러니까 정치적인 담론극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신체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장르적인 어떤 속성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 공통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과 마주한 한 개인?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뭘까? 자꾸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이야기가 풀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인 희곡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모든 연출의 바램이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지, 뭐 특별히 뭐 외국 작품들, 희곡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모크라시의 경우는 조금 더 각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뤄보면 재밌는 소재이겠다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작품을 100% 이해한 상태에서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품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이제 중요한 축이었던 게 10명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각자가 내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욕구를 담고 있는 목소리들,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목소리들. 사실은 각각 인물의 대사들이 다 각별한 것 같아요. 각자 10명의 사람들이 자기 삶과 정치적 이상을 향해서 200% 전력 투구하면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슨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말,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절절한 말들이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고 또 감당해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벅찬 것 같아요, 사실은. 연극 안에서는 많은 시간들이 행복하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힘든 과정의 연속이지만 공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쌓아왔던 어떤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극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연극 한 편을 볼때 굉장히 못났지만 그 못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어떤 무장해제하시고 연극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함께 일정한 시간에 집이 아니고 극장이란 공간에서 치르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는 일단 1000% 지지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연극 장르는 그 순간 현재의 예술이잖아요. 그 순간은 한번 표현되면 날아가 버리죠. 기억에 남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현장 작업자로서 너무 감사하죠.